입주를 이틀 앞둔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다는 제보가 왔습니다. 시공사는 심각한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부실 공사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켠이 물바다가 됐습니다. 발을 디딜 때마다 찬방찬방 소리가 날 정도로 물이 들어찼습니다. 입주를 이틀 앞둔 1,300세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인데 지난달 말 사전 점검 때부터 지하 공간은 물에 잠겼습니다. 입주자들은 입주가 코앞인데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침수가 발견되는 등 하자가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. 이게 새 아파트인데 너무 처참했죠. 물이 당연히 고여있으니까 배수펌프나 이런 걸로 작업하는 인구들도 많이 고였고요. 이걸 쓸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많이 고였습니다. 한 달 만에 지하 주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. 곳곳엔 배수펌프가 설치돼 있고 물기를 말리기 위해 화염 방사기처럼 생긴 장비도 동원됐습니다. 특히 건축 설비가 지나가는 빈 공간, 이른바 피트 공간에는 물기가 여전합니다.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차로 결로가 생겼고 일부 누수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입주민들은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. 그렇게 맺힌 물 시공도 너무 많고 성공하고 벽에 이미 젖어 있고 벽에서 물이 좀 흐르는 흔적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곰팡이가 쓰러져 있고 건설업계에서도 이렇게 많은 물이 결로로 생길 수 없다며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관할구청의 부분준공 허가만 나오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시공사는 입주 이후 하자 보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. KNN 이민재입니다.